예, 네 번째 에러 에피소드, 네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는 어떤 데이터의 변환, 캐스팅이라고 표현해요. I64를 이제 U64로 전환하는 경우,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남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트럭트이고 얘는 U64, U64, 그죠? 이거. 그다음에 이남을 만들었고 이남은 네거티브 제로이고 또 파셜 이퀄 이퀄리티 디버그 두 가지를 드라이브 시켜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직 파셜 이퀄리티는 공부를 안 했던가요? 했던가? 안 했으면은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제 나와 있죠, 밑에. 쭉 예제가 상당히 많아요. 뭐 길게 돼 있는데 요거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여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버그 있고 네거티브 제로에서 이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지티브 난제로 인티즈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메소드죠. 메소드를 이 스트럭트의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제 컨스트럭터 어소시에이티드 펑션을 하나 구성을 해서 OK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I64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밸류는 U64를 가지고 있는 Positive Non-Zero Integer라고 하는 요 Struct를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안 되면은 Creation Error를 구성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통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통과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일단 요건 Type Conversion 얘기니까 테스트. 어디서 안 되는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Warning 여러 가지 테스트가 실패가 있는데 첫 번째 얘네요. 예, 레프트는 에러, 네거티브이고 라이터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64 승인이죠, 이게. 지금 레프트는 이거고 라이터는 이렇다고 대하는 말은 이 레프트와 라이터를 좀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아니라 에러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은 얘는 통과가 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얘는 I64입니다. I64를 U64, U64 양의 정수로 바꾸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0이 이 값이 나오는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컨버전 수학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러스트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에. 이거 이제 한번 다뤘던 거는 같은데 1학년 중급 1년차 2학기 러스트 바이 이그잼플에서 아마 요 주제를 다뤘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I64를 U64로 바꾸는 것까지는 안 다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돌려보죠. 테스트 하니까 이제 어디서 걸렸느냐 하니까 밑에 여기서 걸렸어요. 에러이고 오른쪽은 얘란 말이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얘는 얘가 나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놓고 처리하고 잘못했네. 예. 요렇게 하면 통과하겠죠. 일단 제일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 통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무식한 방식 말고 다른 좀 뭔가 세련된 방식으로 통과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요거 타입 컨버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